곡이 제일 좋아요. 내 곡이 제일 좋아. 내 노래가 밤하늘의 별처럼이잖아. 보통 밤하늘 치면 내 노래 나와. 안물, 안물, 안물. 안물, 안물. 저게 쭈르르 나오는 거야. 내 거기다가 밤하늘 안 치고. 자꾸 여기다가 노래 홍보할래? 아니, 전복 얘기 다 잡아. 너라니까, 밤하늘의 별처럼. 아, 이거 정말 치고 싶어. 어, 야 슬픔이 너 하지 마. 아 그래서 이 노래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건지. 아, 저의 실제 얘기고요. 실제 얘기. 짝사랑했었던 여자들 너무나 그리워하는 마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썼어요. 이걸 고2 때 썼다고요? 전체를. 천재다. 그러니까. 근데 요즘은 이런 가사가 없어요. 맞아. 이게 진짜 순수한 첫사랑을 좀 떠올리게 하는. 그러니까 작가님의 일기장을 들여다본 느낌이에요. 아, 뭐. 일기에서 지금 한창 많아. 아 진짜 맞아요. 예. 와, 맞아. 제가 일기장이 있었거든요. 이걸. 어떻게 표현할지도 몰라 지도 없이 나의 심장만 두근거려. 아니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? 네, 진짜 이렇게까지 잘 될지는 진짜로 몰랐거든요. 뭐 온 군데서 이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아니 뭐 차 빼달라고 전화하면 나오고. 아 전화기에? 네, 그러니까 아무튼 차 빼달라고 전화하려고 하면 그 노래가 밤하늘. 네, 네, 네. 아, 내 목소리가 하나 좀 누그러지나요? 데시벨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. 아~ 저도 계속 대중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의 목소리가 이제 오랜 시간 기억에 남는다는 건 정말 너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. 아주 감사한 노래죠. 어, 아니 지금도 이제 그런 본인만의 활동을 좀 계속 하고 계셨던 거죠? 앨범 조금씩 조금씩 내고 있었고. 아~ 이제 보컬 트레이너. 아 보컬 트레이너도 하세요? 네, 네. 어, 어떤 분들을 좀 트레이너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? 어, 여자친구, 빅스, 그리고 BTS, DS. 어이! BTS 누구? 그 진 씨랑 귀 씨 이렇게. 이야, 아, 대박. 아니 근데 두 분의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좀 노누 씨를? 제가 사실은 반했습니다. 네. 아. 노누의 목소리에 반해서 제가 목소리 듣자마자 이 친구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. 아, 다른 가수도 많았는데? 네, 많았는데. 그 전에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봐. 그게 좀 궁금해요. 네. 씨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. 그냥. 여자 4인조 팀을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돼서 그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대표님하고 연락이 안 닿아가지고 그때 이제 연이 닿게 돼서. 네. 그래서 노는 누나로? 아니, 누나. 아니, 누나. 시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어요. 아 결혼하셨어요? 아 네네네. 아 근데 아니 죄송한데 아, 결혼 아,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 86년 범띠입니다. 어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? 아,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노누 씨는 일단 활동을 같이 안 하셨어요? 네. 노래 한 번만 내셨어요? 그러니까 한 번도 무대에서 본 적은 없는 거죠? 불러본 적이 없어요. 네. 아, 한 번도 없어요? 한 번도? KCM하고 세 분이 한 번도, 어, 나 좀 약간 소름 돋았네. 부른 적이 없어요. 저는 네. 여지껏 뵌 적이 없어요. 뵌 적도 없어요, 지금 심지어는. 아, 정말로? 아니, 완전 마주보고 막 그냥 거의 그냥 파. 이거 뭐야? 그래서 저희가 지금 KCM씨를. KCM씨를. 어? KCM씨를. 어? 아, 진짜 놀랄 뻔했네. 아, 나 진정한 줄 알았잖아. 아, 진짜 놀랐어. 너 잠깐 나와. 너무 푹 자지 마. 나 안 되겠어. 아니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냥 막 그냥. 날방 새고. 아 예, 정말 좀 심하네. 아 근데 이게 좀 참 아쉽네. 저는 이렇게 좀 양정승 씨하고 이렇게 좀 KCM도 그렇고 아 노래를 좀 계속 좀 같이 하셨으면은 맞아. 좋은 곡이 좀 그렇게 셋이 그냥 너무 좋은 조합인데 네. 그 셋이 막 트리오로 이렇게. 어, 아 그래서 저희가 콘서트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. 한번 그래서 이 밤하늘의 별을 요거를 한번 좀 함께 해줄 수 있는지. 어, 너무 좋죠. KCM은 저희가 또 따로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KCM까지 있어서 세 분의 이 좀 무대를 하게 되면 처음이지 않습니까? 이 노래가 나온 이래로. 그러게. 어, 그립네요, KCM. 일단은 원곡자와 우리 사실 또 작곡가 분께서 이렇게 좀 한 자리에 계시는데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저희가 한번 좀 두 분께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. KCM 거를 하면 되잖아. 아, 한번 해볼까요? 형이 해주세요, 그냥. 형이 해주시면은 제가 다 갈게요. 제가 될라나 모르겠는데. 한번 해볼게. 예. 오! 와! 제가 그럼 KCM을 한번. 어, 그러면 더 좋죠. 좋아, 좋아, 좋아.